미적허 수. 자, 이 중에 기하까지 듣는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너 그러면 미적의 기하의 영국적 이렇게? 인격이 더 안 교훈이 왜? 아, 투 과목을 왜 그래 교훈아? 원래 물수생 투어를 했는데 애들이 도발하는 거 들어와. 야, 물투어 투는 서울대 그 컬인데 진짜로 기원이 지금 노리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원래 물투어 투가 서울대 컬이야. 있네 있어. 왜 왜 늦었어? 아, 좀 늦게 나왔어. 왜 늦게 나왔니? 아, 늦게 일어났어. 왜 늦게 일어났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늦을 거야, 안 늦을 거야? 네, 안 늦을게요. 숙제, 빨리 보여줘, 바꿔. 자, 예단요 18번부터 32번까지 우리 원준이 알았습니다. 준이 저 한 줄로 두 개 붙었어. 어려운 거 있었니? 같이 보자고. 알겠습니다. 아니 한 명씩 한 명씩. 너 왜 늦었어? 집에서 늦게 나왔어요. 왜 늦게 나왔어? 봉책을 두고 나와서 돌아가려고. 아, 봉책을 두고 와서? 네. 안 되지. 갖고 나왔어야지. 또 늦을래? 아니죠. 해와. 자, 다솜이. 다행인데 예습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잘해. 미니. 첫날인데, 첫날이 아니지. 두 번째 수업인데 기각하는 사람이 있다? 안 되겠구만. 자, 시연이. 규원이. 규원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때, 아, 그래. 서울대 고려대 간 애들이 다 물투화투 했었거든? 태우쌤? 태우쌤의 애들이 엄청 잘했어. 근데, 아, 진짜 강태우도. 걔네 묻지 않았는데 태호가 더 잘했어. 지금 고려대 간애랑 서울대 간애들에 비해서 태호가 원래 더 잘했어. 그러니까 태호가 지금 자기 학교 엄청 불만족하는 거지. 서성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규원이도 기대 한번 해볼게. 저기 밖에 한번 걸어보자. 서울대 2개월 너무 좋겠다. 뭐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민석이. 잘했어요. 자, 용민이. 아, 용민이, 왜 용민이 빨리 와! 준성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준성이는 투 과목 같은 거 뭐 들어? 아니요, 저 문과라서. 문과라서?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환이. 숙제 다 했고. 은지 아파? 은지야? 은지야, 토요일 대비 자꾸 아프지? 자, 아, 은지는 숙제 사진 찍어 보내고. 그 영상 다 보면 다시 사진 찍어 보내고 해.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자, 21번부터 보고요. 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에 이건 남겨놔야 돼서. 그, 기말고사 시작이 언제야, 우리? 12월 12일 뭐 이쯤 그지? 아, 혹시 주말 끼고 보니? 4일밖에 안 봐? 과목이 많은데? 뭐 두 개 세 개 보는 친구들이 있겠네. 아, 그러면 상당히 좀 아, 시험 보는 그 주간에 많이 힘들 것 같긴 하니까 암기해야 할 과목들은 미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두 과목 세 과목 보는데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 점수는 뭐 많이 안 나올 테고 알겠지만 내년에 등급 변화가 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가 사실 대학교를 결정하는 가장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왜 등급 변화가 크지 않느냐? 과목별로 등급제 인원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 저는 등급제가 한두 과목밖에 안 돼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 걔네들은 거기에 몰빵해서 공부하잖아. 그 등급 상승이 거의 일어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기말고사 때 특별히 잘 준비하시고 5주 준비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1월 6일부터 내신 대비 시작이야잉. 뭔 소리야? 다음 주 한 주. 다음 주 한 주 모의고사 그냥 수업하고 바로 내신 대비야. 그래도 5주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뭔가 좀 이상한 게 원래 3주 텀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한 주밖에 텀이 없는 거라서 굉장히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윈터스쿨 거수 러스에 간다 이런 거 미니? 네. 없어요? 혹시 있으면 좀 미리 얘기하고 저기 태정관 애들 중에는 벌써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관심 있거나 하면은 뭐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네? 뭐 어려웠나? 전국 정답률이 55% 엄청 쉬운 거지 뭐. 자, 맞춘 사람 거수 이렇게 숨 내리고 우리 준성이 한 줄. 알고리즘의 복잡한 수학 덕분에 자신의 취향을 맞는 음악을 찾을 수 있고 이는 매우 사소한 차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추천받는 시대야. 인스타 피드를 보면 니네 인스타 피드에 뭐 떠? 조사 한번 시켜봐야겠어. 뭐 공부 관련된 거 다 뜨고 하겠다 그지? 인스타 피드에 뭐가 떠요? 본인이 이제 평소에 관심 있게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추천받아서 릴리스 이런 것들이 뜨는 것 같아. 인스타 사실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학원 인스타 하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사이월드 세대라서 이게 뭐야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나중에 좀 적응되니까 엄청 편해. 그냥 내가 관심 있고 하는 것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추천이 되는 거. 이 알고리즘 대단한 것 같아. 유튜브는 아예 안 해요. 근데 대강은 알고 있는데 유튜브도 본인 이제 관심 있는 것들 뜬다며. 음악은 어때요? 나는 멜론을 쓰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 관심 있는 음악이 알아서 추천이 됩니까? 너무 편한 시대. 내가 원하는 대로 추천받아서 사는 세대. 이런 추천의 시스템에 있어서 우려하는 점이 있을 수 있겠지. 뭐야? 뭔가 컴퓨터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특정한 장르나 특정한 컨텐츠만 집중적으로 너희들에게 판매를 하면 관심받지 못하는 소외되는 아티스트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우리들이 다 똑같은 음악을 듣고 마치 똑같은 것만 소비하게 되는 그러한 획일화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통념으로 잡혀있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묘한 수학적인 계산이 내가 한번 다른 걸 클릭했을 때 엄청나게 다른 극단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이야. 정답이 1번입니다. 우리 원준이 1번이 정답인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먼저 밑줄 친 문장을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너와 비교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작은 갈라짐이 우리를 뭐 도서관의 다른 멀른 먼 코너로 보내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다 이해되죠? 당신의 것과 비교하여 나의 그런 취향에 있어서의 작은 갈라짐이 괜찮아? 이어 동사죠. 샌드오프. 우리를 어디로 보내? 도서관에 대단히 다른 먼 코너로 보내버린대. 그래서 네, 되게 밑줄 친 문장은 주제를 의미하므로 밑줄 친 문장은 주제를 담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주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밑에서 여섯 번째 문장에서 마이 워리 그 알고리즘에 관한 필자의 걱정이 원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모델을 도서관의 특정 부분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다른
다른 이들이 리스너를 부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맞아. 겪지 못하게 한다고 남기면서 이러한 걱정이 필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버실 나오면서 이런 선형적이고 복잡한 수학 덕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오니까 여기 나올 말은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편향적이지 않고 취향을 추천한다라고 가서 읽어 불렀습니다. 오케이, 잘했고. 너 누가 들어오래? 다시 나갈까요? 그럼! 박도희! 네. 너 신입생 이러면 돼? 어? 아직 좋은 기간 아닌가. 아. 진짜. 오, 빨리 오겠습니다. 민서가 신입사 봐줘야 되냐? 한 번만 봐주지. 한 번만? 네. 두 번째는 안 되지? 네, 당연히 안 돼. 그렇지. 지각하지 마. 네. 숙제 했니 안 했니?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원준이 말이 맞죠? 밑줄 친 부분은 당연히 주제가 담겨있는 부분인데 늘 말하지만 들어있는 상징적인 단어의 의미를 주제에 비춰서 생각해라.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솟은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해가 무엇을 의미해요? 왜 광복이야? 그 당시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우리가 이런 대단히 긍정적인 소재를 뭐로 생각할 수가 있었겠는가? 16세기 조선에 살인이 있었다. 해가 뭐야? 임금비. 뭐 그랬겠지. 21세기 연애를 하는 남성이 썼다. 해가 뭐야? 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밑줄 그은 이 소재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해를 봤는데 부정적이고 춥고 어둡고 힘든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추론할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는 맥락과 주제를 반영시켜야 된다. 이해되니? 그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사실 도서관이다 책이다 이런 게 주제가 아니잖아. 그치?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야. 무언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우리는 그런 것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구석으로 보내줄 거다. 이게 밑줄 친 부분의 대의라며 주제를 보자고. 자, 대조점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는 건 많이 연습했잖아. 벗 앞에 보면은 컨버전스가 무슨 뜻이에요? 수렴이야. 디버전스랑 반대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미치겠다. 자, 취향에 수렴을 야기시킬 것인가? 라고 물어봤고 벗 뒤에서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너가 좋아하는 것이 똑같아질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어. 그것을 여기에 반영해주면 테이스트가 나온 거죠. 이때 중요한 단어 respective가 존경하는 이란 뜻이지. 아, 각각이란 뜻이구나. 진짜 외워놔야 돼. 그죠? 만약에 틀렸다면 이 단어 뜻을 몰랐던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취향에 맞도록 선택되어진 음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뭔 소리야? 각각의 구석으로 보내버린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이었다.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얘들아 이제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게 항상 뭐라고? 야, 컨버전스가 수렴이고 디버전스가 갈라짐이야. 이따위 것이 아니었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은 이와 같은데 네가 이 문제를 맞췄어? 찍은 게 아니라 진짜 풀어서 맞췄어? 방금 설명했던 논리 관계에서 벗어나서는 맞출 수가 없었다. 똑같이 생각은 안 하더라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어야만 해. 그거 아니면 찍은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배워서 새로 볼 수 있는 지문에 적용할 수 있으면 졸업해도 된다 이렇게 본다고. 알겠니 용민아? 놀러와! 한 명씩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있겠냐고 지금! 너 왜 늦었어? 버스를 놓쳐가지고 바로 앞에서. 이상하네. 전에 왜 늦었어? 어머니가 데려다 주는데 길이 막혀서 뭐 이상한데? 아, 뭐지? 오늘은 어머니가 바쁘셔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내렸는데 바로 앞에서 가버렸어요. 버스. 뭐가 갔어? 너의 대학이? 아니. 너 그래서 약식 논술로 갈 거야?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 네 등급 다 보고 받았어.
너 학교에서 뭐해? 규원아, 용민이 학교에서 뭐하냐? 공부하냐? 본 적이 없어. 공부해? 용민이 점수 내가 쭉 보고 받으니까 영어를 제일 잘하더만. 모의고사 보고 하면은 다른 거하고 뭐야 너? 약식 논술 준비해. 내가 볼 땐 그게 답이다 너. 근데 수학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숙제에서 안 했어? 다 했습니다. 영어 3등급 받아. 네. 수능에서 그리고 약식 논술 수학으로 해서 그냥 가천대 원하는 학과 가라. 자, 빠르게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성이부터 시작하고요. 자, 어렵지 않죠? 그냥 쭉 보면서 넘어갈게요. 당신은 무엇을 좋아할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무서운 무언가가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어렵지 않죠. feel과 dare 사이에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져 있는 거고 scary가 형용사로서 something을 후치 수식했죠. deciding이 알고리즘을 수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어렵지 않았죠. what you might like, 너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두려운 무언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 뭐가 보입니까? 자, 독해 좀 한다라는 사람은 첫 번째 문장에서 뭘 느껴? 통념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You may feel 통념이네. 뭐가 통념이야? 두렵다라는 거.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안 두려워. 근데 두려움의 실체는 뭐였어? 해결화되는 거. 그럼 주제는 뭐야? 해결화되지 않는다라는 거. 끝.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 글 읽기? 뭐 이런 게 가능했다. 자, 도일이 그 다음. 읽어요. 아, 네, 읽고 해석합시다. 네. Could it mean that if computers conclude you only like something, you will never get the chance to see it? 그것은 만약에 컴퓨터가 너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버리면 너는 그것을 볼 기회를 절대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정말 잘했고 지칭 추론은 독해력의 기반이니까 지칭 나오면 의식적으로라도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이 쌓이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could it에서 it는 당연히 앞 문장을 지칭했죠. 앞 문장의 내용이 대절이할 의미할까? 만약에 컴퓨터들이 conclude 뒤에 접속사 that you want like something, 너가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결론 짓는다면 you will never get the chance to see it. it는 something이야. 그것을 볼 기회를 네가 결코 얻지 못할 거라고 의미할까? 자, 민석이. Personally, I really enjoy being directed toward new music that I might not have found by myself.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스스로 찾지 못할 새로운 음악으로 향해지는 것을 즐기고. 여기서 by myself는 이제 alone, 혼자서라는 뜻인 거. enjoy 되는 동명사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듣고 이해해야 돼. directed 뭐야? 지금 directing ing가 아니라 동명사의 수동으로 쓰인 거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자, 개인적으로는 나는 정말로 혼자서는 내가 찾을 수가 없었을 새로운 음악으로 향해 지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뭔 소린지 알아? 추천받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향해 지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했으니까. 자, 그 다음 might not have found, might have pp 알겠어? might의 과거 형태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표현. 용민이 그 다음 I can quickly get stuck in the wood where I put on the same songs over and over. 나는 빠르게 계속해서 같은 노래를 듣는 습관에 같이 할 수 있다. put on이 무슨 뜻이냐니까 입다 라는 뜻 아니어서 wear 아니냐? put on 무슨 뜻이죠? 넣다? 그러니까 만약에 put on이 넣다라는 뜻이 되려면 put a on b 그런 구조가 돼야 돼. a를 b에 넣다. 근데 그런 구조는 아니야. 왜냐면 wear은 이제 관계부사니까. put on은 이어 동사야 지금.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건 얘들아? 적으세요. 재생하다, 상연하다 이 뜻이 있어요. 외우세요. 푸른이 이어동사로서 뭐라고? 원래 웨어리란 뜻으로 되게 잘 써. 맞지? 푸른 어 하트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푸른이 이어동사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풀에 온 B, A를 B에 두다. 그지? 또 어떤 뜻이 있어? 이어동사로 재생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반복해서 똑같은 노래를 내가 재생하는 a rut, a 관습에 get stuck. 내가 빠르게 갇힐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 준이? That's why I always enjoy the radio. 그것이 내가 라디오를 좋아하는 이유. 그렇죠. 라디오 들으면 새로운 음악들 많이 나오죠. 미국에서는 아직도 라디오 인기 이제 엄청 많아요. 자, 우리 규원이? But the algorithms that are now pushing and pulling these through the disco library are effectively suited to finding gems that are like. 그러나 나를 밀고 당기고 있는 지금의 알고리즘은 음악의 도서관을 통해 나를 밀고 당기고 있는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보석들을 찾아내는데 완벽히 특화되어 있다. 다 이해되십니까? 알고리즘즈가 주어고요. 주관대 대례서부터 라이브러리까지 묶어서 알고리즘즈를 수식하고 있고, 뮤직 라이브러리는 뭐 음악 도서관이라고 번역할 건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뮤직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나를 밀고 당기고 있는 알고리즘이 are perfectly suited to finding gems that I like. 내가 좋아할 보석을 찾는 데 완벽하게 수틸하다. 자, 원준이. My worry always worry about such algorithms was that they might put everyone in certain parts of the library, leaving others making listeners. 원래 그런 알고리즘에 관한 내 걱정은 그것들이 모두를 라이브러리 특정 부분으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다른 이들이 리스너를 부족? 이게 해석이 아까도 선생님이 막히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오형식 동사로 문장 구조는 보였지. 근데 여기서 others가 뭔지를 찾아놓고 가는 게 좋아. others가 뭐야? 누구니? certain parts에서 other parts가 되는 거야. 괜찮아? 이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음악의 한 분야를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다른 분야가 음악을 들어주는 그러한 청취자가 부족하게 living, 남겨두는 채로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칭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체의 뜻을 만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 우리 시연이? 컨버전스, 디버전스 외워야 돼. 단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했고, 우리 다솜이. But thanks to the new pioneer and chaotic mathematics usually behind that, this doesn't happen. 하지만 비선형적이고 보통 그들 뒤에 있는 비선형적이고 혼돈 상태인 수학 덕분에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리니얼, 선형적인, 무슨 말인지 알지? 직선형의,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가는 순서적인, 논리니얼, 비선형적인, 케이아티 혼란스러운 이런 말이고, 데미 누구냐 그러면? 리스너냐? 알고리즘이지. 괜찮아? 이런 게 안 보이면 읽고도 분명히 해석은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알고리즘 뒤에 보통 있는 비선형적, 혼란스러운 매스매틱스 덕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항상 뭐가 중요하니? 대조점에서 드러나는 논지.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 자, 그래서 작은 divergence in my likes.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있어서 작은 갈라짐. Compared to yours. Yours를 두 단어로 쓰면 your likes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send up, 보내버리는 거죠. 다른 멀리 떨어진 도서관의 구석으로 해서 1번이 답이 되는 거.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3점짜리. 이게 왜 3점인지 모르겠어. 전국 정답률은 무려 73%. 자, 맞춘 사람 호술. 오케이, 손 내리고. 우리 용민이 한 줄. 용민아, 바빠?
근데 왜 안 했어? 이해가 안 돼. 아, 이걸 못 했다는 거지? 이렇게 아, 오해할 뻔했네. 자, 우리 시안이 한 줄. 수능 치면 다 그렇지. 내년에 수능 특강 같이 보면 그 생각 할 거야. 진짜 너무 간단한 일을 진짜 최대한 어렵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잖아. 이거 뭔 소리야? 농부들이 다른 농사꾼들이 어떻게 그 농사 짓는지 보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대. 근데 정형화된 실험실에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이 많이 생길 거야. 이게 내용의 다야. 근데 다만 그 말을 최대한 어렵게 표현한 거고, 주제를 파악하려면 이 벗을 기준으로 내용이 어떻게 반전이 되고 있는지를 찾아야만 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연이 답이 1번이래. 1번이 정답인 이유. 잠깐만. Empirical Result를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침으로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근데 여기에 거울을 기준으로 보시는 문제를 보게 되면 진정한 문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Triviality가 사실은 소재를 정리하면 앞에 있는 그럼 실증적, 경험적 결과인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으니 논지가 바뀐 거다. 그 다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시연이가 항상 얘 너 보면 항상 규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똑같아. 그 내가 니네 가르쳐야지 생각하고 생각해 오는 거랑 똑같이 항상 조사해 오는 거 보면은 진짜 너는 완성이 된 것 같아. 자, 일단 보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냐면 일단 중심 소재를 정리해서 찾아야 돼요. 반복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가 뭐냐. 그 다음 이 중심 소재의 방향성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보는 거야. 고민 좀 해볼래? 1위에서부터요 가이드까지 문장 구조가 중요한 게 들어있거든? 혼자 생각해봐. It is the empirical results they are using as a guide. 어떤 구문인지 알아? 그렇지. 이거 강조 구문. 어떻게 강조 구문이니? 그렇지. 야, 진짜 니네는 완벽해. 완벽해.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진짜 너무 잘해. 자, 이리즈테 강조 구문인데 대신 생략되어 있는 것뿐. 뭔 소리야? 선생님 말 들어. 꿀팁이야. 강조 구문 보이잖아? 중심 소재는 확정이야. 알겠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empirical results야. 이거 어디 나와 있어? 1번에 나와 있잖아. 뭐로 나왔어? empirical observations로 바뀌어서. 이해돼? 근데 이 소재의 방향성은 뭐야? 이게 사실은 문제라고. 어떤 문제야? 실험실 상황이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이해돼? 이 녀석 마이너스로 놓고 1번 끝. 농업에 있어서 그런 경험적인 관찰을 사용하는 것에 리미테이션 있어. 이런 식으로. 괜찮지? 우리 미니 시작. 농부들이 그들의 페이오프가 수입이 너무 맞아? 응. 수입 정보에 대한 관찰에서 결정을 형성할 때 너무 잘했죠? 자, 베이스 A on B, A를 B에 기반하다 뭐 그런 말. 우리 베이스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진짜 많이 봤죠. B based on. 이해 돼? 이게 능동의 형태고 지금.
환경적인 학습이 발생하는데 농부들이 의사결정을 pay of information, 이익 정보에 대한 관찰에 기반할 때 이게 어떤 소재야? empirical results야. 괜찮아? 소재 정리를 그렇게 해 나가야 돼. 우리 수환이 그 다음 그들 자신이나 이웃들의 농장을 관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지침으로 사용하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 이웃이 아닌 오케이 좋아 정리는 내가 할게. 이게 강조구문 해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어. 이리지를 지우면 뒤에 empirical result는 using의 목적어인 거야. 그래서 그들은 as a guide, 지침으로서 그 경험적인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돼. 괜찮아? 뭐가 아니라 이웃 그 자체가 아니라. 이해됩니까? 뭐 그렇게. 자, 우리 준성이 그 다음.하는 걸 들어보면 똑똑해. 상당히 똑똑해. 완벽한 해석이었죠. 자, they are 이형식 비동사에 들을 수 있을까? looking C1 봤어? and 뒤에 assessing C2 괜찮지? 자, 이 와중에 look at A as B 뭐야? A를 B로? 여기다. 그거 봤어요? 자, 그러면 자, 그들은 농업 활동을 실험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assessing, 평가하고 있다. 그지? 자, search의 짝꿍이 as인 거는 보고 해석하셔야 돼요, 다들. 이해되십니까? search의 짝꿍은 as야. 그러니까 뭐뭐와 같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적인 advantage, search as, as 뒤에 advantage가 O1, comparability O2, difficulty가 O3, Trialability O4 이런 식으로 걸려있는 거잖아. 그러면 상대적인 이점 Existing 기존의 자원과의 Comparability 양립 가능성 Compatibility 꼭 외우세요. 잘 나와. 사용의 어려움 그리고 How well can it be experimented with it 그것이 얼마나 잘 실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 가능성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도일이 그 다음? 어때? Trainability turns out to be a real problem. It's true that farmers are always experimenting, but working farms are very flawed laboratories. 하지만, 시험 가능성의 기준은 진짜 문제로 돌아왔다. 농부들이 항상 시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서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오케이, working이 farmers를 수식하는 거로 가면 돼. 왜냐면 R 복수동사니까 working이 뒤에는 farms를 수식해야 된다고.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크라 이태리은 단수야 복수야? 이것의 복수 형태가 뭐야? 크라이테리
아가 돼야 돼. 아, 이해되십니까? 자, 수일치 문제 중요하니까 한번 봐주시고 크라이테리온에서부터 프로블럼까지 문장 전환. 자, 스스로 써봐. 10초. 자, 민석이 불러. Will 기다려. 야, 이거 할 줄 알잖아. 규원이. It turns out that criterion of trial liability 그다음 is a real problem.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이번에 기말고사 1이네. 이제는 정말 나올 때 됐다. 자, 그러면 시험 가능성의 기준이 turns out to be a real problem. 진짜 문제로 입증이 된다. 자, 논지의 전환점은 주제 자리를 그랬어. 여기서 주제가 드러난 거야. 대절이야가 사실이죠. Farmers are always experimenting. 농부들이 언제나 실험을 하고 있고. 그러나 연구하는 그런 농장들은 대단히 flawed, 결함이 있는 실험실이다 라는 것이 사실이더라. 괜찮아? 민석이 그다음. Farmers cannot set up the control conditions of professional test plots in research facilities. 농부들은 연구시설에 환경이 통제된 전문적인 테스트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간단한 영어 지식은 이건 기억을 하세요. Controlled. 다솜아, 이거 혹시 하나만 써도 되냐? L 꼭 두 개 있어야 되냐? L 하나만 있어도 돼요. 잠깐만 선생님 말 들어줘. 그러니까 ED 형태 이런 거 만들 때 마지막 자음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 조건이 뭐죠? 뒤쪽에 음감 바꿔. 역시 뭐라고? 다시 액센트가 있는 모음의 뒤에 있는 자음은 반복시켜야 돼. 근데 이게 발음이 두 개의 단어들이 있어. Control 이렇게 발음하면 L 하나 쓰고 Control 이렇게 발음하면 L 두 개 쓰게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핵심은 뭐야? 액센트가 있는 모음의 뒤에 있는 자음을 반복하는 거라서 발음이 두 개인 단어들은 L이 이렇게 마지막 자음에 반복되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야. 괜찮아? 혹시 서술형 할 때 헷갈릴까 봐 상관없다. 이해됩니까? 그냥 알고 넘어가세요. 우리 용민이 그다음. 연구들은 또한 복잡함과 관측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자주 직면한다. 그들이 통제된 실험을 작동할 수 있을지라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농부들은 또한 종종 컨퍼런스가 타동사죠. 복잡하고 difficult to observe,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들에 직면합니다. 대례서부터 매니지까지 묶어서 페나메나를 수식하고. 페나메나가 단수냐 복수냐? 아, 그래요? 단수는 뭐야? 아, 페나멘? 난 무조건 외워야 돼. 혹시 몰랐으면은 진짜 한 문제 학교에서 이미 틀린 거랑 똑같아. 자, to manage나 hold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 그러니까 manage는 타동사지만 to 부정사가 이렇게 수식 용법으로 쓰이면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to be managed 이런 식으로 될 수 없다라는 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관리하기에 어려운 복잡하고 관측하기 어려운 현상에 직면한대. 비록 그들이 통제된 실험을 운영할지라도. 자, 우리 준이. Moreover, farmers can rarely acquire enough information on more than a few of the production
at first they might use, which makes the criterion of relative advantage. 그렇지, 매주. 게다가 논문들은 수학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마 사용할 생산 방법의 일부보다, 그런데 그 생산 방법의 일부는 관련된 장점의 기준을 측정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완벽하게 잘했고. 자, 웨어리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교환을 쭉 불러. 자, 몰랐던 사람 받아줘. Hardly, scarcely, barely, 다 있나? Seldom. 오케이. 그리고 이것만 조심해. Barely가 웨어리랑 들을 수 있니? Barely가 rarely랑 같을 때도 있고, 그냥 only의 뜻일 때도 있고, 뜻이 두 개야. 그러니까 barely 나왔을 때 부정어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 이해 됩니까? 맥락으로 봐야 되고. 어려운 거 있었을까? 자, make 5형식 동사로 썼고요. criterion이 목적어고, hard가 목적어 보호로 쓰였어. 그죠? 자, 더욱이 농부들은 이익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할 거야. More than a few of the products and methods they might use. They might use를 묶어서 메소드를 수식하면 그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몇 개의 생산 방법 이상에 대한 이익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은 relative advantage, 상대적 이점의 기준을 측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어려운 말 한 것 같지만 정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 그냥 그 말 한 거야. 자, 넘어갑니다. 이 정도 속도면 실제로 3시간 수업하면 16개 지문 충분히 풀어줍니다. 자, 29번. 야, 아직도 어법 틀리는 호구는 없죠? 진짜 어법은. 자, 이거 맞춘 사람 벌써 5일 정답이네. 손 내리고. 민석이 맞췄지? 맞았겠지. 민석이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 한 줄약 한번 불러볼래? 한 줄약. 너 안 했어? 아니, 하긴 했는데. 불러봐, 괜찮아. 아직 아닌 것 같아. 괜찮아, 자신 있게 해. 직업 윤리에서는 정해진 규칙뿐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 판단도 중요해. 중심 소재는 이제 기업 윤리고, 기업 윤리에 대한 다양한 이제 설명이라고 보면 되고,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네가 어디 그 알바를 하고 있어, 편의점. 근데 알바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그 짝꿍이 한 명이 있어. 근데 옆에 편의점 알바 같이 하는 애가 자꾸 딴짓해. 화장실 갔다 올게 해서 화장실 갔다 온다고 막 30분씩 놀고 오고, 구석에 짱 박혀서 막 정리 안 하고 잠자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점장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같은 근로자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눈감아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기업 윤리로서 회색지대에 놓여있고 개인적인 딜레마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냥 글의 내용이야. 그죠? 아, 진짜 올 정답이라고 보고 29번을 간단하게만 넘어갈 텐데. 아, 규원 씨. 네. 이게 답이 몇 번이죠? 2번. 왜 2번이 답이니? 2번이 왜 틀렸어? 지금 러니 1번에 어디서 어려운 쓰여 있는데 이런 형식이라면 얘는 명령문이 되어야 합니다. 명령문으로 보면 되지 그럼. 그래서 명령문으로 보면은 이제 learn이랑 end 뒤에 make가 이제 동등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거는 how to에 걸려있다고 보면 되지. 사실 그렇다 쳐도 이제 문제는 require 수 있어요. 왜?
이제 learn이 명령문이라 치면은 얘가 이제 중심 동사가 되잖아요. 근데 requires라는 또 다른 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learn은 잘못 썼다 보고 require 명사로 보면 안 되니? 앞에 A가 있어서 그건 또 안 되는구나. 그지 그지 그지. 그래서 핵심은 네 말이 맞아. requires 때문에 얘는 이제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었던 그지. requires 어쨌든 동사로 놓고 그러면 주어가 필요했으니까 동명사나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했다. 은민이 이해돼요? 은민이도 그런 생각을 푼 거 맞죠? 1번은 뭐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었죠. 목적어가 없었고. 3번은 뭘 물어보는 거야? 사실 where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해보가 어디에 걸려 있어? when to에 걸려서 동사 원형인 거.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자면 3번의 have는 등이 접속사를 물어본 거. 4번의 that은 주관대인데 이거 고3한테 물어볼 거야? 니네 기분 나빠야 돼 이런 거 물어보면. 5번의 whether는 뭘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런 구조가 가능했는지 물어본 거야. 그지? 그리고 뒤에 들어줄래? ask가 사실은 자동사로 쓰여서 뒷문장이 완전한 거거든. 그래서 whether 자리에 which나 what 같은 명사 형태가 불가능했다라는 점. 이해됩니까? ask for를 하나의 타동사로 놓고 얘를 목적으로 봐도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명사 성분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그게 출제 포인트였어. 이해되죠? 그냥 넘어갈게요. 30번으로. 자, 30번 이것도 뭐, 너무 쉬웠죠? 자, 맞춘 사람 거슬. 손 내리고. 야, 전국 정답률 61%야. 이런 거 틀리면 임마 1등급, 2등급도 안 돼. 자, 한줄류야. 아, 우리 원준이.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환이 한줄류 한번 더 해봐. 인터넷에서 자격과 상관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과학자와 같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교원이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어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거나 이 전문가들이 좌절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태반이 좀 부정확한 잘못된 정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인데. 근데 뭐가 좌절스러운 거야? 의사 입장에서 자기가 십몇 년 공부한 결과에 기반해서 글을 썼는데 진짜 자격 없는 5분 동안 공부한 다른 사람이 다른 댓글을 써도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점이 대단히 좌절스럽다. 글의 내용이죠. 자, 우리 다솜이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요. 5번이 왜 틀린 거죠? 세 번째 줄을 봤을 때. 자, 세 번째 줄을 봤을 때. Top is weekend higher downside랑 그 다음에 one of those downside를 보고 인터넷을 마이너스로 이 글 자체 방향성이 마이너스라는 걸 파악을 했고. 완벽하게 잘했죠. 자, 이 부정적인 측면들이 계속 언급되면서 인터넷에 관련된 내용이 마이너스다 라고 방향 설정을 잘했죠. 그 다음 글을 쭉 봤을 때 역접에 접속사가 없어서 계속 마이너스 방향성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좋아요. 맨 마지막 문장에서 This frustration이 이제 뭔지를 파악했을 때 This frustration은 그 앞 문장에 나오는 과학자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그게 갑자기 디미니시드가 되면은 사라진다 해가지고 플러스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합니다. 우리 다솜이도 영어 이제 완성 단계. 자, 앞에 봐봐가 돼. 밑줄 친 어휘의 방향성을 고려해라. 디미니시 뭐 줄어들다 뭐 그런 정확한 뜻보다는 디미니시가 지금 마이너스 방향성인데 이게 적합할까 이거 보는 거야. 그리고 앞뒤의 소재의 관계를 보는 건데 쉽게 봐봐. This frustration 얘가 마이너스야. 이해되니? 이 마이너스 주어가
마이너스 되려면 이 뒤에 있는 더 팩트가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야 맞아. 이 말 이해돼? 이해되니? I like him. 이게 맞으려면 I와 힘이 플러스가 돼야 돼. I don't like가 얘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럼 힘이 마이너스가 돼야 문장의 성립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is diminished by까지 보면은 마이너스 동사이기 때문에 the fact가 플러스가 돼야 이게 성립이 된다. 이해되니? 근데 the fact 이하를 보면은 과학자와 도전자 둘 다 똑같은 credibility를 받는다라는 점은 플러스가 될 수가 없죠. 얘는 마이너스 사실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틀린 거지. 얘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diminished를 뭐로 바꿔줘? 플러스 단어 아무거나 써도 돼요. 증폭된, amplified. 괜찮아? 그렇게 바꿔주면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휘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어휘의 방향성만 맞추는 게임이고 어휘의 방향성 앞뒤에 있는 소재 관계를 적절히 구성해 주는 거. 그게 핵심이야. 이해됩니까? The fact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이 마이너스라는 점은 물론 글의 내용을 통해서 추론하는 게 맞는 거고. 이해되시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정말 풀어서 맞췄다면 내 생각과 똑같진 않더라도 같은 논리전개 방식을 따라야만 했다. 어쨌든 그렇게 확실합니다. 주원이 시작. 오늘도 원더스 모던 테크놀로지 opportunities beyond the wildest dreams of our ancestors. The good as user, the good as user is weakened by your downside. 현대 기술의 환상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조상의 가장 날것의 꿈 너머에 기회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은 언제라도 결점에 의해 약화된다. Although A,B는 주제를 드러내는 구조죠. 우리 다솜이가 그 부분 잡아서 이 글의 방향성을 확정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글의 방향성을 알았어야 돼. Although 문장에는 현대기술 플러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뒤에 있는 문장에서는 현대기술 마이너스로 가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단어 조사 좀 해봐봐. Beyond the wildest dreams of 뭐라고 해석해? 뭐뭐의 꿈에도 생각지 못한. 쓰세요. 수고야. Beyond the wildest dreams of 뭐뭐의 꿈에도 생각지 못한. 괜찮지? 자,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provide B for A, provide 그냥 A, B 뭐 그런 형태들 다 가능해. 자, 현대기술의 경위가 사람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기회를 제공할지라도. 괜찮아?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인 거지, 현대기술이. 자, as usual, 뭐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것은 부정적인 것에 의하여 약화된다. 인터넷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인터넷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인터넷이 없었던 세상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이 돼? 인터넷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 인터넷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선생님, 중학교 올라갔을 때? 아, 진짜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중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막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어. 그 전에는 삶이 어땠을지 상상을 해봐. 너희들의 자라났을 때랑 내가 컸을 때는 진짜 세상이 완전 달라요.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자, 우리 원준이 그 다음. One of the downsides is that we also choose to pick up the virtual megaphone that is the internet and put in their two cents on any of an infinite number of topics regardless of their qualifications. 또한 부정적인 면 중 하나는 그렇게 선택하는 누군가가 이거 어려운데 잘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메가
직성기를 집어들어 그들의 자격과 상관없이 무관한 수의 주제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Who sow trees?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 어떻게 됐어? 이거 순서 바뀐 거야, 그지? Who chooses? So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이런 느낌. 괜찮아? 응민이 이해되니? 아, 아. 소두 아이의 느낌이라 그냥 보면 돼. 소두 아이가 무슨 뜻이야? 나도 그래, 그지? I do so. 내가 그렇게 할게. 이런 말이야. 이해되니? 물론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가야 되니까 I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후로 이렇게 나가 있는 거. 괜찮니?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I do so로 해석해도 되잖아. 괜찮니? 그래서 who chooses so.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런 느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거는 뒤에 나와 있는 사실 동사적 의미를 미리 받아준 거기는 해. 그래서 보시면 자, one of those downsides, 그러한 결점들 중에 하나는 대절이한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anyone이 can pick up the virtual megaphone that is the internet. 자, that is the internet 묶어가지고 메가폰을 수식하면 되고요. 괜찮니? pick up이 v1, and 뒤에 put in이 v2가 되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The virtual megaphone that is the internet. 인터넷인 가상의 확성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터넷인 가상의 확성기를 집어들어서 put in their two cents. 밑에 적혀있겠다. 이건 어렵다잉. 아, 그들의 의견을 말한대. On any of an infinite number of topics. 어떠한 무한에 가까운 수의 주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말한다. 무엇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괜찮아? 이 문장 다소 어려웠으니까 정리 꼭 잘 해두시고. 자, 우리 시연이 그 다음. 완벽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prevent 목적어 from ing 구조. preventing이 앞에 있는 regulations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점. 괜찮니? or a physician이 나왔는데 or과 a physician 사이에 preventing이 걸려 있어야 적합한 해석이 된다라는 점. 자, 목적어가 뭐뭐하지 못하게 막다. 다솜이 preventing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들. 자, 받아 적어 다솜이 말. prohibit, inhibit, ban, block, bar. 너 빗자 좋아하는구나. 아, stop. 또 더 있냐? 아, keep 나왔을 때 keep. 더 있나? discourage 나와야 되지. 또? deter 나와야 되고. 대강 다 나온 것 같은데? protect는 뭐라고? 나 진짜 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어떤 선생님 된다, 어떤 선생님 안 된다.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달라. 근데 내가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알아? 어쨌든 나는 기존에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았던 걸로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꼭 학교에서 듣고 와서 선생님 protect 안 된대요. 이러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 된대 학교 어떤 선생님은 이런 거. Thanks to owing to because of on account of 가르쳤는데 또 어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 owing to 안 된대요.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자. 넘어가는 거.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너무 많고 어쨌든 학교 선생님 의견 따라가고 prevent 목적어 from ing에서 프로텍트가 되냐 안 되냐는 거는 그냥 학교 선생님 의견 따라가. 알겠니? 뭐 그렇게.
문장 구조는 다 보였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솜이 그다음. As a result, misinformation gets disseminated as information and it is not always easy to differentiate the two.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는 정보로서 퍼지고 그렇지. 그리고 잘못된 정보와 정보를 구별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다. 지금 다솜이가 정말 잘한 게 더 투가 뭔지를 밝혀서 해석을 해준 거 잘했어요. 여기서 더 투를 앞에 있는 미스인포메이션이랑 인포메이션을 합쳐서 더 트루로 받아준 거야. 자,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는 gets disseminated as information, 정보로서 퍼진대요.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는 금방 보이지? 그 두 개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 항상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건 나쁘지 않아. 의심하면서 정확한 정보 가지세요. 요즘 뜨거운 그 뭐지? 펜싱 선수 남장 여자 이름이 전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전 모씨. 어, 그 어떻게 그걸 속냐. 진짜 너무 놀라운데 사람이 속으려면 뭐 그냥 속나 봐. 너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 학생들 이제 어른 되면은 잘 들어 얘들아. 니네가 아직 학생이잖아. 주변에 친구들도 순수한 편이고 학생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좋은 어른들이 지금은 많은 편이야. 근데 세상에 나가잖아? 세상은 정글이야 얘들아. 이 말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와닿지 않을 거야. 경험하기 전에 앞에서 웃지만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들 진짜 많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쁜 사람들 진짜 많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말 이해가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당해보면 알아. 그냥 아 쟤 좀 진상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아, 진짜 무섭다. 와 진짜 저런 사람이 있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 너무 쉽게 믿지 말고 항상 의심해. 나쁘지 않아. 진짜 의심하는 건 나쁘지 않아. 그지? 인터넷에서 보는 것도 의심하세요 항상. 자 우리 미니 그 다음. Because는 특히 좌절시키고 있다 과학자들을. 그 과학자들은 그들의 삶을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쓴 사람들인데 결국 그들의 작업이 매우 사람들에 의해 문제되게 한다. 그 사람들의 경험들은 그 주제에 대해 수분란에 측정될 수 있다. 어, 오케이. 좋아. 잘했어. 미니는 뭐랄까? 예쁜 남학생. 이 표현을 너무 귀여워. 잘 봐봐. 사실 이 문장 해석의 핵심은 only two에 걸려있는데 괜찮아? only two는 뭐야? 다만 뭐뭐할 뿐이다 라고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어가잖아. 이 only two는 어디에 의미상 걸려있냐면 스펜드의 의미상 이렇게 걸려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스펜드 시간 ing인 건 알겠지. 그들의 평생을 학습하면서 보냈지만 only to 다만 뭐뭐 하게 됐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only to 뒤에 이게 봐줄래? have는 이제 사역동사로 쓰인 거고 자 work가 목적어고 아 그들의 평생에 걸친 노력이 사람들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도전당하게 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야? 그들의 경험, 그 주제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 그냥 몇 분만으로 측정될 수 있는 사람들, 비전문가. 이렇게 보는 거.
괜찮아? 그 나머지 문장 구조는 보일 것 같고 다시 한번 해석 정리하자면, 자, this can be particularly frustrating. 이것이 특히나 좌절스럽습니다. 과학자들에게. 근데 그 과학자들은 how to understand the intricacies of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의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하는데 평생을 보내서 only to have their work, 오직 그들의 작업이 사람들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이해를 제기당하게 됐을 뿐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그 주제에 대한 경험이 단지 몇 분으로 측정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우리 수환이 그 다음. 이러한 좌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줄어드는데 보통의 대중들에게 과학자와 도전자가 동등한 신뢰성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에 줄어들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diminished를 amplified, 증폭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the fact 뒤에는 대선 동격의 대선을 여기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아야 award가 사용식 동사의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출제가 정말 잘 되는 부분이라 한 번 더 기억. 이해되십니까? 자, 31번으로 갑니다. 지금 진도 속도 너무 빠른데 좀 천천히 해야겠다. 아니면 몇 문제를 더 봐야 되나? 오케이. 자, 31번. 이거 올 정답이다. 자, 맞춘 사람 거수. 오케이, 손 내리고. 우리 도일이 한 줄. 이분들도 서론과 마찬가지로 지금 따라 읽고 들리는가. 오케이. 다 개인 방 씁니까? 형제자매랑 같이 쓸 수도 있지만. 방 정리 잘 돼 있어? 혹시 아니야?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을 때 있어요? 청소 좀 해라. 방 정리 좀 해라. 밖에 나와서는 다 이렇게 깔끔하고 말끔하고 예쁜 얼굴이지만 방을 한번 열어봐야지 어떤지. 병적으로 방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방 정리 조금 지저분해서 엄마한테 혼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병적으로 방이 너무나 지저분한 사람들은요 진짜 정신병이야. 만약에 네가 대학생이 됐어, 친구 집에 놀러가서 방문을 탁 열었는데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정리가 안 돼 있잖아? 정신병이 있는 거야.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정리가 안 돼, 삶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실 사람도 동물인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활에서 이게 영역들을 다 본능적으로 나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잖아. 니네 공부하는 자리 있고 노는 자리 또 따로 있고, 그지? 잠자는 자리 정해져 있잖아. 설마 막 잠자는데 오늘은 뭐 옆쪽에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고 다음날은 막 책상 위에서도 한번 자보고 막 이런 친구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진짜 상담을 꼭 받아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모든 동물은 진짜 하다못해 막 그런 막 그냥 멍멍이도 노는 장소가 있고 싸는 장소가 있고 먹는 장소가 있어요. 잠자는 장소가 있고 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준이 2번이 정답인데 정답 근거 말해줘. 일단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풀 때 주목을 했던 거는 애니멀스랑 퍼슨스거든요. 근데 이 애니멀스인데 이 얼서가 있잖아요. 어디 있죠? 그 첫 번째 문장에. 애니멀스 얼서 파티션 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약간 같이 게임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이 첫 문장을 보고 나서 애니멀스가 얼소라고 나와 있으면 이 애니멀스랑 어떤 게 대조일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조점이 펄슨이 나온 거예요. 여기 그 뭐야 다섯 번째 문장에 펄슨이 나왔는데 이 다섯 번째 문장에 펄슨과 애니멀스가 얼소로 지금 묶여 있다는 걸로 봐서 결국에 파티션이 공통적으로 이 둘에게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으로 바꿔봤어요. 좋아, 잘했고 알고 있지만 다 쓰세요. 써두면 나중에 수능 혼자 공부할 때 당연히 참고가 될까요? 당연히 빈칸이 주제야. 근데 주제를 찾는 방법이 뭐야? 아, 지금 얼소처럼 얼소를 활용하자면 얼소는 공통점 주제야. 수능 지문의 특징이 뭐라 그랬니? 글이 짧아요. 이 짧은 글 안에 반드시 한 개의 주제가 드러나야 돼. 수능 지문은 하나의 글에 두 개의 주제가 절대 나오지 않아. 이게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수능 독해 문제의 출제 기준이야. 뭐라고? 하나의 글이 하나의 주제로 온전하게 구성돼야 돼. 지문을 끝까지 읽었는데 아, 내용이 뭔가 더 나올 것 같아. 이런 글은 절대로 없어. 이해되니? 자, 그런 상황에서 주제가 제시되어지는 방법은 공통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 100% 주제. 그래서 우리 준이 말대로 하자면 얼스를 통해서 애니멀스가 있고 또 휴먼,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공통점이 존재해? 그거는 주제라고 볼 수 있지. 이해돼? 공통점이 주제일 때 대표적인 건 빈칸 앞에 사람의 예시가 나왔고 빈칸 뒤에 동물의 예시가 나왔는데 두 가지 예시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 그게 주제라고. 이해되니? 아니면 다 써봐. 대조점이 주제야. 이따가 32번을 하겠지만 32번의 빈칸 조금 위에 벗이 들어있고요. 그건 이따가 물어볼게. 무엇이 대조인지. 그렇게 대조되는 지점이 있다면 역시 100% 글의 주제야. 그걸 통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거지. 괜찮아. 자, 4번 하고 또 적어봐. 빈칸의 구조를 분석해서 어떤 말이 들어갈지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5번 적절한 곳에서 치환을 찾아야 돼. 지금 블랭크에 들어갈 말은 우리 인간이 유지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점이었고 앞에 있는 This part is for sleeping 하면서 뭐야? Partition 장소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뒤에서 다양한 정도로 다른 동물들도 똑같은 것을 한다라고 했고 구역을 나눈다라는 점.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이 2번 A neat functional organization 정돈된 기능상의 체계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자,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수환이까지 방금 했나요? 네. 맞죠? 그러면 우리 준성이 시작합니다. More than just having territories, animals also partition them. 그저 특정 영역을 갖는 것보다 더 해서 동물들은 또한 파티션이 뭐예요? 분할하다. 네, 그것들을 분할한다. 오케이. 테러토리즈 나오면 그냥 해석하면 좀 어색한 느낌이 방금 들었잖아. 그래서 우리 준성이가 똑똑하게 특정 영역이라고 좀 이렇게 순화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 준성아, 복수 명사를 그냥 여러 또는 수 이 말을 붙여 해석하는 게 디폴트 값이야. 이해돼? 그래서 테러토리즈 나오면 여러 영역을 갖는 거 그냥 그런 식으로 괜찮아? 네. 그래서
단지 이 여러 영역을 갖는 것 이상으로 동물들은 그 영역들을 분할한다. 뭐 그런 식으로. 도일이 그 다음. Can this insight turn out to be particularly useful for true potential? 그리고 이 단점은 특히 동물원 관리에 유용하다고 되게 좋다. 어, 정말 잘했습니다. 아, 도일 씨. 네. 아, 이트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읽어봐. 아,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하느냐? 아, 어, it turned out that this insight is? 아, was.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했다. 자, is가 아니라 was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오케이, 그럼 됐어요. 자, 해석 다 됐을 것 같고, 우리 민석이 그 다음. Inside of person's house. 동물의 영역은 헤이니 헤디저가 사람의 집 내부와 비교한 내부적인 배열을 가지고. 어, 민석아. 네. 그 arrangement 뒤에 있는 that은 뭐야? 동격인가? 무슨 관계를 묘사? 주격 맞아? 아니. 그럼 뭔데? 목적.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겠니? 네. Compare A to B 구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compared 뒤에 to가 나오는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겠다고. 이해됐니?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Compare A to B, A를 B에 비교하다, 뭐 그런 거. 어, 동물의 영역은 내적인 arrangement, 배치를 갖더라. 어, 이 헤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집의 내부에 비교한 그런 internal arrangement를 갖는다. 자, 우리 윤민이 그 다음. Assign A to B 구조가 중요하지. A를 B에 배정하다. 대부분의 우리는 분리된 기능을 분리된 방에 배정하지만 비록 당신이 원룸 집을 볼지라도 너는 똑같은 내적인 전문화를 발견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but을 왜 썼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준이야. 네. but 앞에 separate function 나왔잖아. 네. but 뒤에도 internal specialization에서 전문화라고 나왔잖아.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버시냐? Even if? Even if 있으면은 왜? Even if가 뭐뭐 할지라던데 앞에서는 그냥 나누는 거에 대해서 평소문으로 나왔는데 Even if 뒤에는 나누는 거에 대해서 나누는 것일지라도 그래서 너무 크게 안 걸려요. 오케이. 어, 고민 계속해봐. 다솜이 생각 어때? 왜 버시야? 앞에도 separate고 뒤에도 specialization이면 같은 내용 같은데? 앞에는 여러 공간들을 설명하고 뒤에는 한 공간이죠. 나쁘지 않아. 기원이 마지막으로 너 이거 할게. 왜 버시냐? 버 앞에서는 이제 원룸이 아닌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에서 이제 분할이 일어날 것이라는 통념을 담고 있고 버 뒤에서는 원룸의 집에서도 분할이 일어난다는 점을 들면서 그걸 깨고 있어요. 다 사실 똑같은 말이기는 해. 준이 말대로 even if 내용 때문에 버시 나온 것도 맞고
그러니까 but 앞에서는 뭐야? 방이 여러 개인 곳에서 이 방은 먹는 방, 이 방은 뭐 자는 방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벗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예상되는 통념을 반박할 수 있다 그랬잖아. 거기서 발생하는 통념은 그러면은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모든 일이 같은 곳에서 일어나겠네 라는 통념이 발생하는 거야.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벗이 나왔지. 그러나 방이 하나 있어도 역할이 나눌 수 있거야. 이렇게 할 때 벗을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자, 잘했습니다. 자, 우리 준이. In a cabin or a mud hut or even a Mesolithic cave or 30,000 years ago, this part is for cooking, that part is for sleeping. This part is for making tools and digging. That part is for waste. 음악이나? 음악이나 음짐이나 또는 심지어는 중석기 시대 그 3만 년 전 중석기 시대 동굴에서 이 구역은 요리를 위한 곳이고 이 구역은 자는 곳이다. 이 구역은 물건을 만들고 직조를 하는 공간이며 이 공간은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이다. 그렇죠. 다 이해되시죠?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야. 우리는 자리를 좀 나누고 역할을 분리해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we keep a neat functional organization. 우리는 정돈된 그런 기능적인 체계를 유지한다. 똑같은 내용이 뒤에 나오면서 답을 확정해 줬습니다. 자, 우리 규현이. To a varying extent, other animals do the same. 다양하게 다른 동물들도 똑같이 오케이 잘했고 우리 원준이 그 다음 part of an animal's territory is for eating, for sleeping, the part for swimming or running, the part may be set aside for waste depending on the species of animals. 동물 구역의 부분은 먹는 한 부분은 먹는 것을 위한 것이고 자는 것을 위한 부분이고 수영과 수영의 것을 위한 부분 그리고 한 부분은 쓰레기를 위한 부분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종의 동물 종의 이종이 단어 두 개만 wallowing이 뭐야 wallow 뒹굴다 뒹굴다 그래서 a part is for swimming or wallowing 이런 식으로 set aside가 무슨 뜻이죠? 셋 어사이드 무조건 외워야 돼. 셋 어사이드 원래 타동사고요. 이어 동사지 뭐. 뭐뭐를 따로 떼어두다. 셋 어사이드. 뭐뭐를 따로 떼어두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그것의 수동태니까 한 구역은 쓰레기를 위하여 따로 떼어질지도 몰라. 뭐 그런 식이야. 이해됩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32번. 애들이 이거 통해서 다 할 수 있겠지? 준석이 왜 할 말이 있어? 나를 그윽하게 바라보네. 자, 32번 맞춘 사람 번수. 오케이, 손 내리고. 아, 우리 미니 한 줄. 인기스타의 팬들은 인기스타에 매료되어 팬덤을 형성하면서도 그 인기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형성시켜 결속시키는 것도 영향이 크다. 덕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매년 있었는데 여기 난 중앙고 2학년 이 학급은 약간 뭐랄까 얌전하고 되게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야.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얌전해서 이렇게 표가 안 나는 건가? 덕질하는 사람 여기 있어? 아, 용민이야? 다 해. 다 해?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 연예인 좋아하면 다행이지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거나 집에 가봤더니 막 커다란 베개가 하나 있는 그림이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좀 그렇지 일단은 그렇고 어쨌든 이러한 종류의 덕질을 하다 보면 그 연예인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모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지. 근데 이게 꼭 그 덕질뿐만 아니라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던데 게임하다가 만나가지고 친구 되거나 심지어 결혼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 동아리 활동 그런 것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해, 축구를 좋아해.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보면은 축구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클럽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좋아서 계속 모임을 갖는 그런 경우도 많죠. 뭐 그러한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정답이 4번인 이유를 우리 준성이가 알려주세요. 일단 일곱 번째 줄에 거수의 기준으로 비춰보면 이제 더 자주 개인의 경험은 사회적 영향 속에 기속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뒤부터 이제 빈칸 있는 부분까지 쭉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건데. 그 사회적 맥락이 뭔가를 이제 뒤쪽으로 쭉 보면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 팬덤의 그런 목적은 좀 덜하고 그보다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에 대한 애착이나 지지가 더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애착을 가진 다른 그 사람들이 뭐 다른 팬이랑 같은 말이 아닐까 해서 그래서 그런 다른 팬들에게 뭐 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 이렇게 생겼어요. 잘했습니다. 정확하게 잘했어요. 블랭크에 들어갈 말은 주제 관련이었고 벗을 통해서 대조점을 찾아야 했는데 벗 앞에는 팬은 팬인데 무엇에 초점이 맞춰진? 개인적인, 내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덕질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벗 뒤에는 그런 개인성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컨텍스트 때문에 이제 덕질이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자, 이걸 기준으로 정답을 찾아 넣어야 했고 빈칸의 구조로 보면은 팬덤의 즐거움의 특징이었다. 괜찮아? 자, 소셜 컨텍스트를 선지에서 찾으면 4번이었죠? Comes from being connected to other fans.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오케이. 우리 원준이까지 했죠? 아까? 자, 우리 시연이. 그 수거 알고 있어. For one's own sake. 몰랐으면 꼭 외우세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뭐? 자신을 위해. 꼭 외우세요. For one's own sake. 그래서 once는 모든 소유격을 나타내는 말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느낌 그 자체를 위해. 이런 뜻이야. 괜찮아? 그래서 팬들은 그 느낌 자체를 위해서 느낀다. 무슨 말이야? 아 뭐 그 개인적으로 내가 저 노래나 저 사람이 좋아서 좋아하는 거야. 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되는 거지? 우리 다솜이. They make meaning beyond what seems to be. 이거는 이제 사회적 맥락을 사실 말한 거고. 이해되니? 그리고 이게 딱 보면은 영어로 보면 해석이 쉬운데 한국어로 바꾸기가 조금 까다롭죠. What seems to be on offer. On offer 형용사로 보세요. 제공되는.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게 그 팬덤을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미니
취업이다. 그들은 형성한다, 정체성들을, 그리고 경험들을, 그리고 만든다, 예술적인 창조를, 그들만의 꿈, 그들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완벽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예술적인 창작물을 만들고 정체성과 경험을 뭐 쌓아간다. 잘했습니다. 우리 수환이? 지야. 지야. And engaging. And engaging in activity like working to develop a sense of self. 한 사람은 되게 개별적인 편인 자신이다. 시타와 이상적인 관계를 느끼고 향수와 기억에 강한 느낌. 을 느끼면서. 느끼면서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발전시키는 수집과 같은 활동을 하는 거. 잘했어. 컬렉팅은 일반 명사로 쓰인 건데 일반 명사로 컬렉팅은 모임이란 뜻이 있어. 그래서 to develop이 앞에 있는 collecting을 수식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깔끔할 것 같고 A person can be an individual fan 한 사람은 개별적인 팬이 될 수 있지 자, feeling 분사 부분 괜찮아? 자, 이상화된 스타와의 연결을 느끼고 기억과 향수의 강한 느낌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리고 engaging인 분사 부분이야 A sense of self는 자아감 이런 식으로 자아감을 발달시키기 위한 모임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자 우리 준성이 But more often individual experiences are embedded in social contexts where other people with shared attachments socialize around the object of their affections 하지만 더 자주 개인의 경험은 사회적 영향에 비롯된다. 서로 공유된 애착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애착의 목적 속에서 사회화하는 그런 사회적 영향. 굉장히 잘했고 소셜라이즈는 그냥 교제하다, 사귀다 뭐 이런 느낌. 디 오브젝트는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 디 오브젝트 오브 디어 어펙션 집중해봐 디 오브젝트 오브 디어 어펙션 뭐예요? 뭘 지칭하고 있어요? 디 오브젝트 오브 디어 어펙션 정답 스타입니다 괜찮아? 애정의 대상에서 이제 스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좀 더 자주 개인적인 경험들이 사회적인 맥락에 are embedded 들어가 있더라. 어떤 사회적 맥락이냐? 관계부사 where이니까 뒷문장 완전한 거야 지금. 공유되어진 애착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애정의 대상, 즉 스타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사회적인 그런 맥락에 들어가 있더라. 충분히 이해됐죠? 자 우리 규환이 그다음. Much of the pleasure of fandom comes from being connected to other fans. 팬덤의 많은 즐거움은 다른 팬과 연결된 것으로 느낍니다. 그렇죠, 완벽했고요. 우리 도일이? 이제 날 이번 천연 또 1,800 Despite being part of the project, insert as part of the pleasure of attendance. 그래? 일기장들에서 1800년대 보통이 아닌 콘서트에 콘서트에서 관중들의 일부가 되는 것을 참석.
풍속의 기둥으로 묘사했다. 어, 정말 잘했고. 그 1800년대 이거는 그냥 1800이라고 읽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발음법이고 Describe A as A를 B로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래서 그들의 일기에서 1800년대 보스턴 사람들은 콘서트의 관중의 일부가 되는 것을 참석의 즐거움의 일부로 묘사했다, 뭐 그런 식으로. 자, 우리 민석이. 아, 이거 좀 중요한 수거 들어있네. Compelling argument can be made that what fans love is less the object of their fandom than the attachment to and differentiation from one another that those affections afford. 강력한 논쟁이 만들어질 수 있다. 팬들이 사랑하는 것이 그 팬 뭐 임마 왜 나를 봐. 아,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냐? 자연스럽게 되니? 뭐라고 해석하니 이거? 그러니까 less A than B.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쓰세요. A라기보다는 B. less A than B. A라기보다는 B. 괜찮아? 이 that은 무슨 that이냐? 접속사냐? 뭐야, 어떤 대시야? 공격이야? 수식과 명사가 어디 있는데? 그렇지. 공격이 대시야. 그죠? 메이드 뒤에 붙은 거고. 팬덤의 대상. 이제 다시 스타를 말하는 거고. 어태치먼트는 이제 사회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됐죠? 강력한 주장이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떤 주장이냐? What fans love, 팬들이 사랑하는 것은 팬덤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스타라기보다는 attachment to one another, 서로에 대한 애착이라고. That those affections afford, afford는 제공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한 애정이 제공하는 서로에 대한 애착이라고. 그리고 서로로부터의 차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좀 빠르게 자, 일단 써봐. 자, 단어는 Complete 20데이트 스펠링 시험. Complete 20데이트 스펠링 시험 통해석 다 할 수 있지? 그지? 아직까지는 통해석 숙제 내도 되죠. 자, 통해석 정정이 지문 5개. 통해석 정정이 지문 5개. 아까 문법은 하지마. 지문 5개입니다. 자, 예단요 33에서 45번. 예단요 33에서 45번. 자, 지금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한 10분 남아서 쓰세요.